원피스가 최종장으로 들어선 뒤 현재 엘바프에서 거인족들과 그들의 왕인 로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대전쟁을 오다가 예언한 만큼 과거 천룡인 노예부터 세계정부와 대항하게 될 종족들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팅웨어야 테르지지다요. 다이스키데네. 원피스에서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나 뒷세계에서 노예를 사고파는 장사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피스 최상위 계급이라 볼 수 있는 천룡인들은 모두 노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노예들은 처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 와르 야마스. 과거 해방 영웅이라 불리는 피셔 타이거를 통해 수천 명의 노예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여기서 풀려나온 노예들 중에는 현재 대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내가 노예 해방의 영웅으로 여발해 동시에 대반사자도 났다. 과거 노예 중 한 명으로 등장한 엠포리오 이완코프는 현재 혁명군 최고 간부 중 한 명이며 과거 쿠마와 지니와 함께 갑벨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요. 갑벨리 사건을 계기로 쿠마와는 친분을 쌓아왔으며 현재 호탕한 성격을 과거에도 가지고 있어 노예이지만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낙관적인 성격으로 당시 갑벨리에서는 인간 사냥 대회가 열렸지만 이때를 기회로 삼고 최강의 열매라 불리는 물고기 물고기 모델 청룡과 도톰도톰 열매를 갖게 되었는데요. 빅맘에게 청룡 열매는 빼앗겼지만 쿠마에게 도톰도톰 열매를 먹게 하고 열매 능력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고선네! 이후 몽키디 드래곤과 바솔로미 쿠마와 제회하며 혁명군을 창설하게 되었는데요. 첫 등장은 임펠다운에서 얘는 뭔가 싶은 왁구로 등장을 하였지만 사실 이런 면모와 반대되는 강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호르호르 열매 능력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를 개조할 수 있으며 임펠다운에서는 루피를 구해주고 한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어레? 온난이 났다! 크로커다일도 무엇 때문인지 이완코프에게는 약점이 잡혀있으며 이완코프는 해군대장급의 강함을 보여주는 독도결매 마젤란과도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하! 기사마! 이후 임펠다운을 탈출 후 상대를 훈련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가볍게 제압하며 혁명군 간부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폐기 능력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상전쟁에서 자아를 잃은 쿠마와 호각으로 싸우며 최소 7무회급 강함으로 후에 재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샤먼디 제도에서 천룡인 로즈워드성의 노예로 등장하였던 잠바른 해적선장 콜렉션으로 불리웠으며 애완동물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엄청난 사이즈의 거안이며 왁구도 위협적이었으나 끌려다니는 걸 보고 천룡인이 왜 최상위 계급층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로우가 목에 걸린 사슬을 풀어줄 테니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제안하였는데요. 해방만 된다면 너희 부하가 되겠다고 잔바리 말하며 하트의 적단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크루가 카이소크 캡틴 잔바르. 이후 해군을 때려잡고 정상전쟁에서도 한 번씩 모습을 비추었는데요. 최근 에그헤드 편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움에서 샬록 크래커의 과자병사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바로거의 저격을 맨몸으로 몸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구성이 뛰어난 걸 굉장히 보여주었습니다. 노예 해방의 영웅이며 어인족인 피셔 타이거는 과거 현상금 2억 3천만 베리로 태양의 적단의 선장이었는데요. 2억 3천만 베리! 어인 섬의 리더급의 인물로 과거 슬럼가였던 어인가를 제패하며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어인족이 노예 직급을 받으며 15년 전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맨몸으로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천룡인의 거처인 마리조아를 습격하였는데요. 어인족 강자인 징베를 부하로 두고 있던 만큼 엄청난 강함으로 마리조아를 때려부수며 노예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의 영웅으로 여발해 동시에 대반사자도 났다. 여기서 풀려난 노예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 칠무회였던 헨콕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풀려난 어인 노예들의 표식을 지우기 위해 태양 마크를 새로 찍어내며 태양의 적단을 창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의 적단은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코알라 소녀를 만나게 되었으며 코알라는 노예의 생활이 몸에 배어 태양의 적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스미마세. 피셔 타이거는 이를 보고 폭발하며 울어도 된다고 소리치고 철룡인과 나를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알라를 고향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는데요. 고교에 오크리 두더기를! 코알라를 고향에 데려다 주고 쿨하게 피셔 타이거는 돌아가려 하였으나 마을 사람의 신고 때문인지 스트로베리 소장과 해군들에게 총질을 당하며 겨우 도주를 하게 됩니다. 징배급의 강함이었다면 소장을 다 때려잡았을 거로 생각되지만 설정 오류인지 배로 겨우 도망친 피셔 타이거는 인간의 피를 거부하며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정난치네! 이기 나가라 했다구네! 노예들을 풀어주고 자유를 외치던 어인이었지만 인간의 피를 거부하며 어인족에게 큰 충격을 남겨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셔 타이거의 의지를 징배가 이어받았다고 생각되며 훗날 징배가 어인족을 대표하여 인간과 화해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로연이야, 고고로로 야사신 인간아, 이빠이 이른다. 피셔 타이거에게 구해진 코알라는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트라우마인지 틈만 나면 청소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마이. 스미마세, 하타라키마스카라. 이후 혁명군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에이스의 사망기사를 보고 마시가 버린 사보를 간병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년의 수련기간을 갖는 밀짚모자일 땅의 니코로빈과도 친해지게 되며 로빈에게 어인공수도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데요. 혁명군 간부인 만큼 기본적인 강함을 갖추고 있으며 어인공수도까지 사용하는 걸 보면 폐기 또한 사용을 할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아 강함을 추측하기는 어려운 인물입니다. 피셔 타이거의 희생으로 어인들과도 거리낌 없는 사이로 나오고 훗날 어인과 인간의 화합을 보여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타니! 알겠다! 피셔 타이거에게 구해진 또 한 명의 인물인 보아앤콕은 세 자매가 모두 세계 귀족에게 팔려나갔으며 노예로서 인간의 아의 존재로 지내왔는데요. 세 자매 모두 세계 귀족 마크인 용의 발굽이 찍혀 있으며 이후 남자라면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헨콕은 메르메르 열매도 철룡인의 여흥으로 먹게 되었으며 두 자매도 뱀뱀 열매를 철룡인 때문에 먹게 되었는데요. 피셔 타이거에게 구해진 세 자매는 레일리와 샤코야쿠를 통해 무사히 귀향을 하게 되었으며 헨콕은 이후 구사의 적단의 선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도토 무카에니 키타카. 18살의 나이였지만 메르메르 열매 능력과 구사의 폐기를 갖추고 있어서인지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려버리고 왕하칠무회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남자 고여자고 그녀의 외모에 호감이 있다면 모두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해군 중장급은 무리 없이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라와가 우츠쿠시이카라. 사왕의 선원이었던 더글라스 블리스에게도 논밖으로 공격을 날리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폐왕색 폐기까지 갖추고 있으며 칠무회가 폐지된 이후로는 현상금이 16억 5,900만 베리가 걸려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진 것인지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섬에 사왕 검은수염 해적단과 해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굴리지 않으며 검은수염과 코비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돌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검은수염도 어둠어둠 열매 능력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전멸을 초래하였을 상황으로 웬만한 사왕급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골드골드 열매 능력자 태소로도 철룡인 노예 중 한 명이었으며 나름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휴먼샵의 스텔라라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스텔라를 사려고 하였지만 철룡인이 소쿨하게 스텔라를 사가버리며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철룡인에게 덤벼든 죄로 태소로도 철룡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태소로도 피셔 타이거가 노예 해방을 하였을 때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스텔라는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부에 집착하며 돈키호테 패밀리가 상품으로 내놓은 골드골드 열매를 먹고 금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이 된 태소로는 돈키호테 패밀리도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는 사이즈로 성장을 하였고 엄청난 재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대소로만 보면 1대1에서 대단한 강자라 보기는 어렵지만 재력과 금이 넘쳐흐르는 곳에서 싸워서인지 롤로노아조로를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너다? 기분와? 와르카네나. 하지만 기어포 루피에게 밀리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령인 노예중 대표를 뽑으라고 하면 뽑힐 인물인 바솔로미쿠마는 첫 등장에는 이런 과거를 가졌을 거라 생각하지는 못하였는데요. 버커니아족으로 태어나자마자 전령인의 노예였으며 현재까지도 세턴성에게 평생 노려지는 모 같은 노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철룡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죽는 모습도 보게 되며 노예로 살던 쿠마는 갑벨리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완코프와 지니와 함께 탈출을 감행하며 이완코프가 얻게 된 도톰도톰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세 사람은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나라의 국왕이 되고 칠무의 자리까지 오르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며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버커니아족 자체의 강함과 도톰도톰 열매 능력으로 샤본디 제도에서는 루피 일행을 압도하고 날려버리기도 하였으며 정상전쟁에서는 우루수수쇼크 기술 한 방으로 고대거 인족을 일격에 정신을 날아가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루수수쇼크. 세턴성과 계약으로 자아를 잃은 쿠마였지만 최근에는 본의를 구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에 나타났으며 세턴성 면상에 펀치를 꼽아버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질모의 급에서도 최상급의 강자로 볼 수 있으며 자아가 돌아오고 폐기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훗날 혁명군으로서 노예의 서름을 풀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령인 노예들은 각자 여러 사연이 있으나 현재까지 살아남은 노예 출신들은 혁명군으로서 또는 루피 일행을 도울 여러 인물들을 남기며 최종장에서 서름을 풀어내겠네요. 俺は 타이가! 오마에たちの 이노치와 오레노 이노치다! 원피스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등장하며 각 종족의 리더급 인물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간 종족부터 어인으로 나뉘는 어인족과 인어족, 거대한 사이즈로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는 거인족, 그리고 작은 사이즈에도 엄청난 단합을 보여주는 소인족이 있습니다. 이외 동물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밍크족이나 숨겨진 비밀을 갖추고 있는 루나리아족과 버커니아족, 사수족까지 미스터리한 종족들까지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명칭 자체가 해적을 의미하는 버커니아족은 세계 정부가 경계하는 종족 중 하나이며 엄청난 거구와 괴력을 지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버커니아족으로 알려진 쿠마는 순수 버커니아족이 아닌 혼혈임에도 7m가 넘는 거안으로 등장하며 철룡인의 노예였던 시절부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지지졸리! 쿠마! 기괴한 루나리아족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거의 멸종했다고 볼 수 있는 버커니아족은 오로성이 경계하는 종족 중 하나이며 숨겨진 역사의 시절 세계에 대적하며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태양신 니카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쿠마와 쿠마의 딸 보니가 최근 말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신체 전체를 개조하여 의식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버커니아족의 힘 때문인지 무의식 중에서도 본의를 구하러 최근 에그헤드 섬으로 돌아왔으며 오로성 세턴성 면상을 날려버렸는데요.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힘과 버커니아족의 힘으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지만 종족의 특성 자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쿠마의 아버지 클랩은 철룡인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클랩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버커니아족은 쿠마 외 다른 인물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마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거인족은 초기부터 등장하며 원피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거인들이 등장하였지만 대부분 전투력 측정기라는 평을 받으며 여기저기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인족은 전투적인 엘바프족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지식을 추구하며 온순한 거인들도 있다고 하그왈디 사우로가 언급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체 사이즈와 완력으로 일반적인 종족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츠카츠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라 폐기가 없는 상대에게는 강함을 보여주지만 과거 해군도 막을 수 없었다던 고대 거인의 적단의 두목인 도리와 브로기는 어이없게 미스터3에게 개털려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부터 거인족은 해군이고 해적이고 소속과 상관없이 등장과 함께 여기저기서 털려버리며 샌드백 취급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 전쟁에서는 거인족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고대 거인족 오즈가 등장하였으며 오즈도 완력으로 일반 거인 중장들도 압도하고 엄청난 포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사마와 코코데 토메루. 하지만 쿠마의 우루스스 쇼크와 도플라밍고의 실실 열매로 리타이어 돼버리고 거인족은 더 커져 글러먹은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정이어서 그렇지 거인족이 사용하는 폐왕색팩이나 자연계열매 능력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밸런스 붕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근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혁명군 몰리가 등장하며 해군대장과도 맞다이를 하고 거인족이 열매를 먹으면 어느 정도 강해지게 될지 보여주었습니다. 거인족도 마찬가지로 태양신 니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인족 엘바프의 왕자 로키가 자연계열매 또는 폐왕색팩이 같은 강함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많은 등장을 보여주지 않은 족장족은 말 그대로 다리가 겁나긴 종족인데요. 평범한 인간과 같이 관절은 하나지만 다리만 엄청 긴 모습을 보이며 등장한 족장족들은 모두 다리를 자랑하기 위해서인지 팬티만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빅맘의 적단의 타마고 남작과 샬롯스무디 그리고 루피 사나의 적단 중 한 명인 블루길리가 족장족으로 나오는데요. 종족 자체가 특별히 강함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타마고 남작이나 샬롯스무디를 보면 기본적인 강함은 있는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등장한 족장족 중 최강의 인물은 샬롯스무디이며 스무디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자 사황 간부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는데요. 타마고 남작은 달걀달 결열매로 거의 불사조마르코처럼 계속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페콤즈와 싸움에서 밀렸다고 하지만 빅맘의 적단에서 샬롯 패밀리를 제외하면 최고 간부급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족장족들은 간부급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중과 지상 모두 활동이 가능한 어인족은 인간과 물고기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체적 특징만 보면 최강의 종족으로 볼 수 있지만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인간에게 무시를 당하는 종족입니다. 어류는 물론 모든 해양 생물이 모두 포함되며 처음 등장한 어인인 아로는 자신들은 인간의 10배에 달하는 근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였는데요. 이 기문어와 미나 우마레 나가라니 묘도정낸다요! 과거 최강의 어인이라고 볼 수 있는 피셔타이거는 철룡인 노예였으며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종족과 상관없이 마리조아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당시 헨콕도 풀려나게 되었으며 피셔타이거는 어인으로 대범죄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카리 시레나이 온가 아루. 태양의 적단 결성 후 징베와 아론도 간부로 들어갔으며 칠무에로서 엄청난 강함을 보이던 징베보다 강했던 것이 피셔타이거로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현 혁명군 간부인 코알라를 마을로 데려다주다 해군 소장에게 어이없게 당해버리며 어인 최강자인 피셔타이거는 사망하게 됩니다. 다이오노 가이소크단 센초 피셔타이거. 이후 징베가 사실상 어인족 최강으로 볼 수 있으며 징베의 경우 악마의 열매도 먹지 않아 수중에서 싸움은 물론 거대한 고래상어 때도 불러내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인도 카이도 대간판 잭과 같이 악마의 열매를 먹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안 먹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인족 계열이지만 꼬리가 달려있는 인어족은 거대한 신체 사이즈를 보여주며 미인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기대를 코코로 할머니가 개박살을 내주었는데요. 인어도 다른 종족보다 월등히 높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왕류와 잘 어울리는 인어족은 몇백 년에 한 번 해왕류의 왕인 인물이 태어나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태어난 해왕류의 왕이 바로 시라호시입니다. 시라호시는 매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해왕류들을 모두 조정할 수 있는 왕이며 고대병기 포세이돈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오빠들과 다르게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로 태어난 시라호시는 사실상 인어족의 왕이며 세상을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가 어인섬을 구해주며 시라호시는 최종장에서 해왕류들과 함께 포세이돈의 힘을 보여줄 거로 생각됩니다. 인간에게 털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밍크족은 개밍크, 토끼밍크, 제규어 밍크로 나뉘어 있는데요.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밍크족은 부르게 뼈다귀를 보고 환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전투력들이 매우 강하며 밍크족은 보름달을 보면 스로나라는 변신을 통하여 전투력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밍크족을 대표하는 두 남자는 나지왕 이누아라 씨와 밤이왕 네코마무 씨가 있는데요. 밍크족에게 카이도우 대간판 잭이 쳐들어왔으나 전혀 밀리지 않고 잭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저의 독가스로 패배 후 이누아라 씨와 네코마무 씨는 신체를 절단당하게 되었는데요. 신체를 잃은 상황의 와노쿠니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누아라 씨는 대간판 잭과 싸우게 되었고 스로나에 성공하여 잭을 이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코마무 씨도 이누아라 씨와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밍크족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 사이즈인 거인족과 반대로 소인족 부족인 돈타타족은 매우 작은 사이즈로 코가 길고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인족이 완력만 뛰어나다면 소인족 돈타타족은 눈으로 쫓기 힘든 빠른 속도와 완력마저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남의 말을 너무나 쉽게 믿는 종족으로 로빈도 돈타타족의 순진함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돈타타족 전사 중 제일가는 전사 레오는 밀짚모자 대선단 5번 선 선장으로 바늘바늘 열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몸놀림과 실실열매 능력으로 돈키호테 패밀리를 실로 묶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소인족 왕국 호위전사로 레벨리에 등장을 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시라호시를 납치하려는 차를로스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시라호시와 마찬가지로 돈타타족도 최종장 싸움에서 루피를 도울 거로 생각됩니다. 빅맘이 원하는 전설의 종족이자 압도적인 강함을 가진 종족은 카이도우 대간판 킹의 종족인 루나리아족인데요. 루나리아족은 갈색 피부와 날개가 달려있으며 등에 불꽃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이라 불렸던 종족이라고 공개되었으며 종족 자체가 불 사용이 가능하고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보여주는데요. 루나리아족의 불공격은 마그마와 맞먹는 불꽃을 뿜어낼 수 있으며 조로가 무장색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루나리아족은 폐기를 이용한 공격을 맞아도 등에 불꽃이 있는 상태라면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사황 간부인 조로의 공격에도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족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종족이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등장한 루나리아족도 대간판 킹 한 명뿐이며 루나리아족을 샘플로 한 칠무의 세라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개를 이용한 비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간판 킹의 경우 푸테라노돈 열매를 먹어서인지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능력을 보면 사실상 무적에 가까운 종족이라 볼 수 있으며 자연 계열매를 먹은 루나리아족이 있다면 불을 기본으로 다루며 내구성이 좋고 하늘까지 나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종족입니다. 아르벤, 오마이 와츠이. 고레카라와 킹구도 나노리. 이외 종족들은 눈이 세 개이며 각성을 한다면 포네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샬로 푸딩의 사만족이 있으며 족장족과 다르게 팔이 긴 아프의 수장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족인 사수족은 정보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빅맘이 모으지 못했다는 세 개의 종족은 루나리아족과 버커니아족 그리고 한 종족은 등장하지 않은 사수족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족은 평범한 인간이 대다수이지만 간혹 빅맘과 같은 괴물이 탄생하기도 하였는데요. 빅맘의 경우 어린 시절 거인족 왕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식인을 하는 등 미쳐버린 돌연변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전체적인 종족 중 최강의 종족은 루나리아족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종족들은 각각 특성에 맞게 최종장에 등장할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에와 세카이오 카에라레루카 헤이 오레니시카 카에라레니.